퍼블스톰의 니드 포 스피드 하퍼슈트 실황 중계, 레이서판 메모리얼 밸리의 노 서브스티튜트. 서브스티튜트가 뭘까요? 911 터보 S 가브리올렛. 가브리올렛. 오, 이 빨간색 이쁘다. 뭔지. 아, 또 밤이에요. 또 밤에다가 번개까지 치네요. 그냥 안 그래도 그냥 레이스라서 볼 거 없는데 밤이라서 더 볼 거 없습니다. 그거 한번 해볼까요? 2분 40초인데 이번에는 그 기록은 무시하고 재밌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는 거에 집중을 해보는 어떨까요? 제가 옛날에 1인칭은 플레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, 일단 1인칭 깔고요. 1인칭 받고요. 그리고 이제 이니셜 D를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는 블라인드 어택 말이죠. 밤에 블라인드 어택. 아 쉣, 여기 지름길 있는데 이미 놓쳤네요. 드리프트. 이 게임 제가 1인칭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 드리프트하는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. 굉장히요. 그래서 일부러 1인칭을 플레이 잘 안 하는데, 어우야 이거 불 끄니까 지름길 하나도 안 보이네요. 아 젠장. 이 드리프트, 이 게임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드리프트. 어, 이 뭐야 이거. 이 게임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드리프트인데, 1인칭으로 플레이를 하면 그 드리프트 느낌이 정말 정말 안 좋아진다 이런 말입니다. 이거 터널 아니라서 강제적으로 전조등이 켜졌네. 그래서 저는 이 게임 1인칭 하는 거 정말 정말 안 좋아하고요. 아유 씨, 뭔가 좀 그 3인칭하고 전혀 다르게 좀 뭔가 매우 갑갑한 기분? 그게 너무 맘에 안 들어요. 에라이 모르겠다. 가자. 그 모스트 원티드 연재할 때는 1인칭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를 이제 봉인 해제라고 해서 더욱더 실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드로 얘기를 했었는데, 하퍼슈트 같은 경우는 3인칭이 훨씬 이득입니다. 얼마나 이득이냐면 개이득입니다. 개이득. 지름길. 이거 그 아이고 망했다.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? 졸려서 그래. 졸려서. 옛날에 1등 왜 이렇게 빨라요? 옛날에 이 게임 하면서 그 이 게임 음악 중에 별로 좋은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이거 연재하다가 좋은 노래를 한두 개씩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.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이거 또 곡 좋네 하고 생각을 해보고, 지금 들리는 이 노래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. 하도켄의 봄시작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좋더라고요. 하도켄. 어이씨 왜 이러냐. 오늘 날이 아닌가 봐요. 1등이 2분 40초인데 한 2분 80초쯤 나올 것 같다. 지름길 드리프트 잘 타주시고, 마지막으로 떼쉬. 이번 판 망했네요. 괜히 1인칭 한다고 삽질하다가 1등하고 16초, 17초라는 경이로운 기록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. 17초. 17초? 17초면 라면 하나 끓여 먹겠다. 됐고, 금메달 땄으니까 된 거고, 새로운 차가 풀렸습니다.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S. 안타깝게도 마세라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풀렸다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